지금 보시는 흰꼴뚜기들은요, 여기 아쿠아리움에서 번식해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이 해조류에 알이 매달려 있었는데요. 예비소재로 옮겨서 그 부화 시도를 계속해서 그 5월달에 알에서 태어난 친구들이고요. 어릴 때는 예비수조에서 키우다가 7월부터 지금 새끼 오징어들을 다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좀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에 했었고, 흰꼴뚜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서도 해외 아쿠아리움에서 그 부화 성공을 해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늬오징어 사육을 시작한 지 몇 해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알 산란해서 부화 성공해서 새끼 오징어들을 전시하게 된 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되게 뿌듯해요. 다 부화했을 때는 1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크기였어요. 태어나고 한 2개월 정도 키운 다음에 저희가 전시를 했어요. 그때 한 7, 8cm 정도 됐었던 것 같네요. 또 한 수조 안에 너무 많은 개체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이 좀 무서운 게 자기 친구들도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좀 동족을 포식하는 그런 성격의 오징어라서 한 수조 안에 합사할 수 있는 밀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무리해서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을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춰서 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한 애들이나 조금 성장이 느린 애들은 지금도 예비수조에서 따로 또 키우고 있고, 미스이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무늬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무늬 오징어라고도 불리는 종이에요. 오징어들 눈이 되게 예쁜데요. 문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되게 찢어져 있는데 오징어는 눈이 다른 종에 비해서 굉장히 동그랗고 커요. 이제 담당자가 수조 위로 올라가면 이 친구들이 갑자기 저쪽을 보면서 다리를 이렇게 할 거예요.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누군가 움직임이 느껴져가지고 다들 경계하고 있어요. 경계할 때는 다리를 이렇게 원뿔형으로 촉 모아가지고 지금 먹이가 이제 내려올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친구는 의심이 좀 많은 친구예요. 근데 배가 고프지 않아서 안 먹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의 생각을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저 랍스터도 이마대에서 먹었어요? 마트는 아니고 음식점에서 먹은 친구는 친구도 네, 손님의 그 식탁에 올라갈 뻔했는데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죠. 이 친구들도 성장을 해서 그 알을 낳고 이 친구들의 또 자녀들도 같이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라는 속도로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